기움증권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움 모닝노트입니다. 서성경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시장은 속된 말로 한방 세게 맞았는데 우리는 때려놓고 미국은 올라갔대요? 다른 혼조. 데는 괜찮아요. 그런가요? 그렇더라고요. 참. 기가 막힙니다. 원래 그런 거죠. 뭐. 예. S&P 또 최고가 갔어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그러게요. 미국 시장을 좀 보면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거나 보합권 유지. 다만 이제 아마존이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준비디오라든지 언택트 관련된 뭐 알파벳, 그다음에 넷플릭스, 그다음에 세일즈포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쪽들이 튀었어요. 그 요인들은 뭘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월마트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온라인 판매가 잘 나오다 보니까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그래가지고 장 시작 전만 하더라도 5% 6%씩 시장 시간 외로 급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얘네들이 가이던스 발표를 안 하네. 거기다가 또 하나 그 이후에 그 추가 협상안 관련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교착 상태. 여야 간에. 예. 네.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아니 근데 어제 장 끝나고 저기 뉴스 난 거 보니까 모건 스탠리 관계자인가요? 주가가 올라갈 호재는 드글드글하다 이런 식의 평가를 했던데. 악재성 재료도 드글드글하죠. 그렇죠. 아무튼 뭐 근데 뭐 그쪽 미국 전문가 얘기하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많이 올라간 게 가장 큰 악재고요. 가장 많이 빠진 게 가장 큰 호재인 거죠. 그 부양책 관련해서는 공화당이 당초보다 규모 좀 줄어든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민주당도 민주당이 이제 원래 3조 달러 얘기를 하다가 네. 2조 달러 그 얘기는 지난달부터 계속 나왔던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 오늘 또 문우신이 한마디 했죠. 그러니까 야 민주당 때문에 이거 협상 안 되고 있고 뭐 큰일 났어 뭐 이런 식의 내용들. 근데 거기도 보면 이제 니타 공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가 또 이상한 소리들 하고 막 그러고 있는 사항들. 거기다가 그 상원에서 그 9월 8일 날 그 개원 이전까지는 투표를 안 할 거다라고 네. 발표를 했기 때문에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소비 절벽 이슈가 좀 불거졌고요. 어제 그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그 홈디포, 그 다음에 월마트, 그다음에 중요한 게 또 콜스. 콜스 같은 경우는 백화점 관련된 소매 판매 업종들이 있잖아요. 콜스 같은 경우는 뭐 실적도 별로 안 좋았고 이렇게 이제 뭐 추가 부양 정책이 지연되다 보니까 소비가 다시 급감을 하면서 별로 안 좋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14% 넘게 급락을 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엘브랜드 갭, 뭐 로스 스토어 같은 여러 가지 그 소매 유통업체들이 대부분 다 약세를 좀 보인 점. 그 다음에 월마트 같은 경우도 방금 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적이 잘 나오긴 했지만 이미 그 전날 2% 넘게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물이 나왔고 홈디포, 그 인테리어 관련된 홈디포 같은 경우도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또 매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계속적으로 나와서 이미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많이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 실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증가세가 이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빠졌고 특히 이제 러셀 2000 지수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는 1% 하락을 했고요. 0.99%. 그러면 근데 누가 이렇게 끌어올렸냐? 그 아마존, 알파벳, 넷플릭스, 준비디어 뭐 세일즈포스 이런 애들.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언택트와 관련된 비대면 관련주들이 올렸어요. 네. 근데 얘네들이 왜 올랐냐? 코로나 이슈가 재확산이 되면서 난리가 났냐? 그것도 아니고요. 어제 그 월마트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온라인 판매가 전년 대비 97% 급증. 이제 그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급증을 하네. 그럼 온라인 판매 괜찮겠네.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미국 상무부의 인구조사국 쪽에서 발표하는 게 있어요. 분기마다 한 번씩 발표하는 건 뭐냐면 이커머스 쪽에 이제 매출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는데
그걸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와 관련된 뉴스가 미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 이커머스 세일즈 같은 경우 보면 이게 전체 소매 판매가 1분기 대비 3.9%가 감소를 했어요. 근데 온라인 판매가 31.8%가 급증을 했네요.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 쪽에 관련된 그래서 아마존이 급등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죠. 그렇죠. 살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거래량이 급감한 상태 거의 한 3분의 1 정도로 급감한 상태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여기에 반응을 해서 일부 종목들이 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서는 이 상승을 하긴 했어요. 이렇게 뭐 대체적으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나스닥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좋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빠진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달러도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달러 약세가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면서 약세를 보인 게 아니라 추가 부양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 그 다음에 뭐 여러 미국 내에 미국의 경기 둔화 이슈가 불거지면서 시장을 이게 달러를 약세를 보이게 만들었던 게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경기 둔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그 사이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반응을 않고 반응을 하고 주식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지 않지만 채권시장하고 위안시장은 계속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채권금리 같은 경우도 주식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졌어요. 그리고 경제지표도 그 잘 나왔잖아요. 그 주택채권건수나 이런 것들이 잘 나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빠졌는데 그 요인은 다른 거 없어요. 채권 쪽으로 자금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트럼프가 그 지난주에 중국이랑 만나기로 했던 거 취소한 거 사실은 나였다 그런 얘기는 했던데 그거는 또 뭐. 걔는 뭐 항상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가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베이다이어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저께 끝났거든요. 이번 주말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굳이 이제 거기는 모든 미국, 그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다 모이는 장소인데 여기서 일부가 빠져나와서 회담을 할 수는 없거든요. 과거에도 그 무역협상 때도 그랬어요. 예전에 무역협상 때 강경하게 미국과 중국이 막 충돌을 하고 있다가 베이다이어 회의 기간에 중국에서 반응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베이다이어 회의 딱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첫 그 코멘트들이 대부분에 온건하게 나오면서 이게 또 미국과 중국 간에 잘 진행이 됐고 결국은 1차 무역 합의가 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가지고 뭐 나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거는 아무도 모르니까 뭐 얘기하는 것일 수는 있겠죠. 트럼프 입에서 네타시오가 나올 리는 없죠. 그렇죠. 항상 그래요. 맞습니까? 틱톡도 오라클이 가져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참 웃긴 게 생각을 해보세요. 틱톡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틱톡을 인수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폭등을 했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인가 그 트위터가 또 협상 중이다라고 하니까 트위터가 또 폭등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이거는 그 독이 든 상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인수하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자기네들 그 가입자 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가지고 유튜브를 견제를 할 수 있는 강경 그 추가적인 그 사업 분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라클도 어저께 뭐 그거 발표를 하면서 오라클도 튀었고요. 이게 틱톡이 나쁘다라고 하는데 그걸 인수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다 올라요. 나쁜 걸까요? 이게 중국 거라 나쁜 거지. 그렇죠. 중국이니까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아무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시장의 질이 별로 안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보자고요.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 어저께 갑자기 빠졌어요. 빠졌는데 자, 여기서 주목할 거. 갑자기 빠진 그 뉴스가 뭐였냐면 결국은 그 5시에 긴급담화 발표한다는 것 때문에 그 총리 그랬는데 이제 그 발표 내용이 그 뭐 3단계까지 간다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시장이 이제 경제 재개가 사실은 그 코로나 때문에 빠졌 그 주식 시장이 크게 문제 생겼다라기보다는 경제 셧다운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매물이 남았는데 자 여기서
야, 그러면서 이제 비대면 관련된 종목들은 일부는 튀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주가가 2%에서 4% 가까이 그렇게 급락을 할 때면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를 보여야 하잖아요. 근데 그 달러 환율은 별로 안 움직였어요. 네. 그다음에 국채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긴 했지만 좀 튀긴 했어요. 상승을 하긴 했지만 국채 가격이 국채 선물이 튀긴 했지만 뭐 큰 폭의 상승을 하기 때문에 했다기보다는 좀 제한적인 상승. 그러니까 주식 시장만 변동성을 키웠던 거예요. 자, 이걸 뭘 얘기를 하냐면 그리고 또 그 안에 하락폭을 키웠던 종목들을 보면 최근 들어서 이유 없이 막 폭증을 했던 종목들 있죠. 그 종목들 위주로 해서 뭐 일부 뭐 보험사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9% 10%씩 폭락을 하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시장은 주식시장은 이제 코로나 이슈도 코로나 이슈이긴 하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다른 외환 시장이나 채권 시장이나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거죠.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움직였어요. 왜?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2월 중순인가 이제 코로나 문제 생겼을 때 급락했던 거기에 대한 학습 효과로 개인들이 던졌다 이렇게 그 봐야 되는 거죠. 뭐 그것도 좀 있고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물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외국인 같은 경우가 이미 던졌고 요즘에 패시브 자금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안 들어오거든요. 액티브 자금들 일부에서 개별 종목들 위주로 이제 매매하는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 거 빼놓고는 글로벌 전체에서 보면 신흥국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없어요. 달러 약세가 27개월 내 최저치인데. 최근에 펀드 수익률 난 거 보면 동남아가 제일 높던데. 그렇죠. 한 34% 정도? 그런 것도 좀 있죠. 시장 자체가 시장을 항상 그래서 시장 참여자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을 볼 때 시장이 급락을 했다. 그럴 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해외 시장을 같이 봐야 돼요. 근데 해외 시장이 별로 안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움직였을 때 우리나라 원화를 또 봐야 돼요. 우리 원화가 별로 안 움직였다. 만약에 원화가 크게 약세를 보였으면 그 엔화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엔화까지 같이 봤을 때 뭐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다. 그럴 때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을 계속 다른 것들을 다 종합을 해봐야 되는데 주식시장만 어저께 변동성을 키웠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7, 8월 달에 글로벌에서 가장 많이 올랐잖아요. 그 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도 일단 하락할 수 있겠으되 낙폭은 제한될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시장이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승했던 게 상승 요인들이 있어서 상승했다기보다는 수급 요인에 의해서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보이게 된다 그랬을 때 뭐 신용 담보 부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생길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수급적인 요인들을 좀 살펴봐야 돼요. 그거 빼놓고는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별로 좋은 이슈는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볼 때 항상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보지 마시고 전체를 다 같이 봐야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잡한 그런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뭐 단순하게 올라가는 게 좋은데 네. 이것저것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방향을 모른다는 얘기 똑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네, 오늘 심었어요. 나한테 너무 틱틱거린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그러잖아요. 새삼스럽게. 네, 곧 돌아갑니다. 신장 오늘 보내드릴게요. 네,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